근데 다행히 시아야 오늘은 많이 안 춥겠다. 안 추워? 어, 오늘은 안 추운 것 같아, 날씨는. 공기가 좋대. 먼지가 많아, 시아야. 먼지가 엄청 많아. 어디 가요? 시아, 우리 어디 가냐면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시아 자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네. 어떤 스타일? 어떻게 자르고 싶어? 차탄 머리. 차탄 머리. 으악! 진짜로? 응. 야, 너 차탄 머리는 엄청 짧아. 배로 하고 싶어. 뭐라고? 배로 잡고 싶어. 진짜? 근데 지금 머리보다 많이 짧아지는데 괜찮아? 응. 진짜? 차탄 머리가 어디가 좋은데? 멋있어요. 진짜? 야, 그럼 아빠처럼 짧아지는 거야, 시아 머리가. 응? 아니, 안 되는데? 우리 시아는 저 머리가 제일 지금 트레이드마크라서 안 돼요. 너무 귀엽죠, 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늘은 한번 시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줘 보려고요. 그래, 락 버전이야, 시아야, 그게. 예, 락 스피릿. 락 스피릿. 예. 스피릿. 예. 예. 와와와. 와와와. 헤드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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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락. 락. 아, 뭐야? 미용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희가 할로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못 살아. 샬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곳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시아 오늘 어떡합니까? 기다려봐. 선생 오셨다. 자르자. CMC야. 네. 이제 자르자. 올라가야 돼. 네. 얘가요? 하고 싶어 하면 머리가 있는데. 차탄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볼게. 아, 진짜 하게요? 아이고, 스타일 완전 바뀌겠네요. 그렇지. 예. 자른다. 저 머리는요, 저 나이 때밖에 못해요. 근데 저거를 벗어났다라는 건 이제 이 아이가 한층 더 심장. 커서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거를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집 떠나와. 아, 이런 말. 저거라니까요. 맞아요. 짠했어요. 지금 내가 봐도 굉장히 어리고 작은데 생각보다 되게 훌쩍 컸더라고요. 때부터 머리 숱이 많았던 아기 시아. 아빠의 서툰 솜씨로 베냇머리를 다듬고 이후 단발의 형태가 된 시아머리. 아빠가 앞머리도 잘라준 적이 있었죠. 아빠 봐봐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잘라줄게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단발머리 완성. 시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오늘 시아 어떻게 변신할까요? 아유,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네요. 아유, 잘생겼다, 근데. 아, 좀 잘생겨졌는데, 이제?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우와! 어머나! 어머, 초등학교 보내도 될 것 같아. 한 16개월은 더 먹었어요. 어때요? 나이가 16개월 더 먹었어요. 아, 들어요? 커트하니까. 봐봐, 거기 봐봐. 우와!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차탄 머리랑 똑같아. 파워에너지 맞아. 파워에너지 풀 장착하고 이동한 곳은 어딜까요? 일산의 구제거리네요. 저렴한 가격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패션이 섞여있는 만물시장이에요. 아, 이런데 괜찮다. 정말로. 아니, 아이들이 너무 금방 크니까 비싼 거 입혀봤자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연우 데리고 가도 될 것 같아. 연우는 이제 안 사줘도 돼. 둘째 옷 보는 재미에 살아요. 연우 제가 샀던 게. 아우, 지금
짜증나. 어? 시아 이 바지는 어때? 아, no. No. No? 아빠 찾았어요. 아, 본인 걸 또 골라왔어. 아유, 취향이 있죠. 봉태규 아들 맞다. 아, 진짜 확실히 있네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야, 근데 시아 너무 귀엽다. 여보세요? 어, 봉서봐. 봉탄. 봉탄. 나는 봉탄이다. 라켓놀. 헤드백. 아, 귀여워. 진짜 배고파요.